5월에 꽃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3월에 장미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나는 3월에 장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유황잎재와 동충류 살포는 해충방제와 꽃눈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꽃눈이 잎을 틔우기 전에 살포합니다. 잔디가 파래지면 잡초를 찾아서 뽑기 힘듦으로 눈에 잘 띌 때 미리 잔디밭의 잡초를 뽑습니다. 장미 주변의 땅을 호미로 쪼아서 장미 뿌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미잎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4월부터 계피액과 목초액으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계피액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목초액은 구입합니다. 알찬 큰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영양제인 골든 로즈를 한 주먹씩 줍니다. 후니도를 플라스틱 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장미 주변에 뿌려서 진딧물을 예방합니다. 겨울 동안 장미뿌리가 받았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리키다스를 관주합니다. 매주 한 번씩 총 3-4회 실시합니다. 새순이 한 자리에 두 개 이상 났다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인 벽 쪽으로 났다거나 서로 겹치는 덩어리 불필요한 순을 제거함으로써 남아있는 순에게 에너지를 몰아줍니다.
좀 이상해진 수영을 줄기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지지대를 이용해서 바로 잡습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면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농약인 바이팡을 살포합니다. 4월이 되면 장미잎이 매일매일 쑥쑥 자라기 때문에 바이팡 살포는 매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